봐봐.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해라. 거창 고등학교가 실제로 직업 찾는 그 선생님들이 10개명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조건을 피해라. 이런 소리예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이거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에 연봉을 이제 갖고 시작을 하잖아. 처음에 계약을. 그래서 내가 이미 예를 들어 연봉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 원형을 안 돌아가는, 원형이 안 돌아가. 이렇게 되게 유연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과거의 연봉이 뭐 되게 막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장래성이 없는 곳.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 가장자리,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이런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직업 선택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경험을 할 때 수직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수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원형으로, 경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이런 것을 많은 경험, 익스피어런스, 경험을 통해서 원형을 그리라는 그런 얘기죠.